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타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배회성 기본 세트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 쇼핑몰에 기본적인 세트가 없더라고요. 조금 특이하게 남들하고 다른 세트물이나 좀 다른 유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뭐 흙을 이용한 세트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사이즈는 그냥 사각통보다는 조금 작고, 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크리스탈인데, 크리스탈은 투명도가 엄청 높아요. 투명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네, 키우실 때 잘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트물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크리스탈, 네, 아크릴 덮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피아제, 조그만 소분배로 저희가 담아놨어요. 피아제는 일반 에코스를 쓰지 않고 피아제를 쓴 이유는 초보자 여러분들이 일반 에코스보다는 얘가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아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은 딱 한 번 쓸 양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갈아주는 주기는 피아제는 한 3개월? 3개월 정도 쓰시다가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 나무인데 코르코 보드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판매하는 코르코 튜브 있죠? 그 튜브 껍질이에요. 저희가 껍질을 잘라서 보통 이제 이 크리스탈 사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재단해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살균 처리까지 해서 배송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신처 겸 건조지역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그릇은 뭐 유체가 1cm 미만이다 그러면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 2cm까지 자랐다 그러면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신다 그러면 넣어주시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그릇 빠져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그만 맥반석 돌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그 전에 한번 씻어주셔야겠죠. 맥반석을 맥반석 가루 없애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 코르코 튜브 껍질은 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상하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영상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아니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크기에 맞춰서 원하시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뚜껑을 열고 네, 뚜껑을 열고 피아제를 하나 다 부어줍니다. 네, 다 부어주시고 바로 사용하실 거면 한쪽으로 항상 한결같이 한쪽으로만 분무지를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적신다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유목이나 코르코보드 같은 거 넣으실 때 젖으면 곰팡이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젖지 않게 최대한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세워서 은시처 겸 건조지역 겸 겸사겸사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이즈가 좀 다른 거다 그러면 얘도 좀 사이즈가 좀 다르죠. 얘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넣을 수 있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세팅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이 물그릇을 넣어줄 때는 한쪽으로 흙을 제끼시고 얘를 놔두신 다음에 다시 옆에를 조금 이렇게 메워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그릇 넣어주시면 어디 여행 가실 때나 그럴 때는 네 좀 좋아요. 좀 더 오랫동안 바닥도 적시고 물그릇도 담아놓고 물도 담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코르크보드 세팅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타란툴라 여기다 옮겨주시면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탈 초보 네 세트 네 크리스탈 초보 세트 초보 기본 세트 기본 세트로 아마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회성 기본 세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무지성 버러우성도 기본 세트를 준비했어요. 기본 유체들을 위한 기본 세트 세트물 재료는 똑같이 일반 흙을 이용한 건데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바닥재 오랫동안 쓰셔도 문제 안 되게 좋은 거, 네, 피아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가장 작은 초미니로 잡았고, 이게 코르코보드인데, 이건 코르코보드예요. 이건 코르코보드인데, 유체들 작은 사이즈에 안에 들어갈 때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평평하죠? 되게 얇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얇게 잘라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 작은 통에 써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재단해서 저희가 또 물론 세척, 살균 작업 끝내고 나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네, 소프트 파이버. 보통 야무지성 쓸 때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파이버 조금 깔아주시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조금 풀어서 좀 더 넣어줘서 버러우성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야무지성도 되고, 네, 버러우성도 세팅 가능한, 네, 기본 세트예요.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흙을 다 부으시면 안 돼요. 얘는 사육장이 작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1cm 정도, 1cm 정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나무지성으로 세팅하겠다 그러면 소프트 파이버를 조금만 한쪽으로 벽 쪽으로 밀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코르크보드를 세워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정확히 안 재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부러뜨리시면 돼요. 사용하실 때 필요하신 만큼 잘라내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러 세팅을 한다 그럴 때는 이 사이에, 이 코르크보드 사이에 조금 소프트 파이버를 조금만 더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옆에를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굴을 이거랑 소프트 파이버랑 바닥재랑 같이 막 긁어다가 막 올려가지고, 예, 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흙을 이용한 세트물, 네, 세트물을 여러분한테 앞으로 판매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나무시성도 되고 버러성도 돼요. 네, 그렇게 세팅하는 두 가지 기본 세트가 이제 앞으로 전자식품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